여러분들한테 신화타파의 심층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 토론, 마지막 토론이라서 기대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한편에서는 좀 답답했다. 별로 긴장하는 것보다,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무식, 그 다음에 무지, 초조함. 그 대선은 벼락치기로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복지 분야에서 뭐 여가부 얘기도 나오고, 뭐 기본소득 얘기, 그 다음에 뭐 탄소, 뭐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제가 본건 대장동 특검을 좀 예의주시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을 했어요. 특검 받으실 겁니까? 뭐라 그랬더라 했더니, 입어세요 라고 했나? 하여튼, 윤석열도 밀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을 특검 받으실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뭐 계속 외쳤는데, 끝까지 특검 받는다는 소리를 안 했죠. 그거는 우리 분명히 이거죠. 윤석열은 그러면 왜 특검을 안 받는다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머릿속에 이미 특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수사를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를 시킬 게 뻔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키면 자기 의도대로 편히 수사를 할수 있는데, 굳이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 이재명 후보와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기가 이 대장동 특검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분명히 유력시되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킨다고 대놓고 얘기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장동 수사 주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받는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한 거죠. 여태까지 국민의힘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당사에 써 있었던 글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특검을 받겠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이나 외쳤는데, 받는다는 소리를 안한 것은 이미 정치 보복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제가 보면 정치 보복을 중앙지검장 한동훈을 시켜서 대장동 특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려는 정치 보복이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복지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페미니즘이 뭔지 아시냐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더니, 페미니즘은 그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개 병신이죠. 도라이죠. 페미니즘이 뭔지 물어봤더니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이 아니라 윤석열은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윤석열은 샤머니즘입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리고 소리를 해도,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얘기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성폭력 피해자들의 뭐 사후 뭐 처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들어가는 각 부처에 배당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어떤 대북 뭐 그쪽에다가 돈을, 이상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윤석열이가 무슨 말을,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본인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게딱 드러나요. 거기에 이제 초조함이 묻어나고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완벽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면요, 굳이 이걸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써준 대로 읽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고, 중간에 누가 질문을 하면 제 발언 차례입니다. 이런 소리라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오늘 뭐또 심술을 부렸지만 요거는 참 잘했어요. 여가부 폐지하는 게왜 청년 정책이냐? 어? 이거는 정말 전공을 찌른 거예요. 여가부 폐지라면 왜 청년들이 좋아할 거? 그거는 이준석의 갈라치기 어떤 코멘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가부 폐지하는 게 20대 청년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핵심이 아니었나?